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5장, 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2단계 과거를 직면하라. 당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와 화해하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환상에 빠지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가족과 나라와 도시, 그리고 역사의 특정 순간에 태어나게 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된 영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도록 해준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과거와 대면해야 한다. 과거의 파괴적인 죄의 패턴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분이 의도하신 삶을 살기 위해 영성과 제자도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보통 3, 4대를 포함하는 확대 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의미의 가족 안에는 우리의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삼촌, 숙모, 조부모, 증조부모 및 그들과 연결된 일가 친척들이 다 포함된다. 곧 180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적인 사건들과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가족들이다. 가족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찍 독립해서 집을 떠났다 해도 어디를 가든지 가족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겉으로는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 4대에 걸쳐 내려오는 가족 시스템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족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끔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족의 역사는 우리 모두 안에, 특히나 그것을 덮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살아있다. 프랭크는 대기업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고 있다. 결혼해서 10대 자녀들을 둘을 키우고 있는 그는 뉴라이프 펠로우십 교회로 옮긴 지 1년쯤 지났을 때 내게 만남을 청했다. 프랭크와 마리아는 둘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했고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다. 소그룹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예배팀의 일원이기도 했다. 그리스도인 부부 수련회는 물론 리더십 세미나에도 참석할 만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왜 그들의 깊은 내면과 결혼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 프랭크는 군인 가족으로 살아오며 3, 4년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했던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 그의 아버지는 부대 상황에 따라 종종 6개월씩 집을 비우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 중압감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맏아들이었던 프랭크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나마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 메워야 했다. 그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잦은 이사가 남긴 상처였다. 그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다. 아버지가 다른 부대로 배치될 때마다 3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고 혹여 화라도 내실 때면 무서워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심하셨죠. 그래서 아내 마리아와 가까워지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별로 불만이 없어 보였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속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프랭크는 나와 몇 차례 더 만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2살 때 외설물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나이에 부대 안에 살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후로 포르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솔직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리더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포르노가 이렇게 불가항력인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동안 긴 침묵이 흐른 뒤 프랭크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몇 년 전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포르노 중독은 더욱 심각해져 급기야 죄책감에 제가 섬기던 이사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 후 얼마 동안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회에 복귀해서 섬겼고요. 대다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이나 영적 훈련 안에는 과거를 직면하는 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프랭크나 나의 경우처럼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쉽게 속내를 드러내기가 어렵다.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죄나 짐들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능력과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가족들이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관계나 사랑의 방식이 죄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의 문화나 출신, 국가, 교육, 사회적 계급,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받아들였던 메시지나 각본들은 우리의 행동이나 자존감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간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가족이 지켜야 했던 계명은 어떤 것들인가? 자녀 양육이나 성 역할, 결혼과 독신, 육체적 사랑과 애정 표현 등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가? 하나님, 타 교회, 다른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 안팎에 만연한 절대 계명을 꼽자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일 것이다. 다시 말해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학교에서 그리고 스포츠, 여가, 이웃, 일의 방면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유능해져야 한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과 중심의 사고를 하며 성공 신화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은 없다.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만 들 뿐이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의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동안만 자신의 가족 안에 있는 계명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 계명들은 현재 당신과 당신의 관계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현재의 삶을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현재의 삶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야 했던 것과 흡사하다. 이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는 이집트 땅을 떠나왔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그곳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남아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무의식에서는 여전히 원가족을 통해 내면화된 계명들과 규칙을 따르고 있을 것이다. 제자의 길은 가족들로부터 내려오는 죄된 습관과 행동 양식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숙한 남자와 여자로 자라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부모와 문화 역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제자라면 모두 자신과 가족, 문화가 안고 있는 상처와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 가족과 우리 삶을 뒤흔들었던 중요한 사건들의 영향을 솔직하게 뒤돌아보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철학자 조지 산타냐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성공의 척도를 직업이나 학벌, 돈으로 삼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관심이나 사랑,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이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그의 목적과 계획에 충실한 삶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 나의 경우 회심한 지 1년이 못 되어 양떼를 돌보며 대학 내 기독교 모임을 이끌었다. 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다른 이들의 구원과 성장에 대한 책임감으로 바뀐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사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미국에서 이탈리아계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과 같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해. 부모님들은 너를 대학에 보내고 출세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셔.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던 습성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나의 메시지는 언제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었다. 결혼 생활과 성 역할에 대한 나의 신념은 성경보다는 가족들에게서 더 강한 영향을 받았다. 아내는 그런 나의 태도에 항상 불만을 드러냈다. 사람들에게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줬지만 정작 나는 새가족이 아닌 원가족의 방식대로 갈등과 분노를 다뤘다. 어머니는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고 공격을 했다. 아버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달래고 타협했다. 나는 감정과 욕구의 필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자라면서 끊임없이 가족들을 돌보느라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 교회는 60여 개국에서 온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계도를 그려보게 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가계도를 보았다. 조사를 마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상처와 고통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깔끔한 가계도 같은 건 없어요. 온전한 가정과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분들이 비난과 거부 같은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대물림의 결과일 뿐입니다. 요셉 과거를 극복하고 전진하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따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해갔다. 요셉의 집안도 다른 많은 가정들처럼 상처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창세기 37장에는 17살이 된 요셉이 등장한다. 그는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야곱의 집안은 조금 복잡했는데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난 12명의 자녀들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17살의 요셉은 미성숙하고 거만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꿈과 비전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줄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형제들의 미움은 점점 커져 마침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둘러댔다. 한 가정의 건강과 성숙의 수준은 그 가족 안에 있게 마련인 비밀의 가짓수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요셉의 가족은 심각할 정도로 병이 들어 있다. 요셉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물론 증조부인 아브라함까지 모두 거짓말을 했고 반쪽 진실과 비밀 유지, 질투심, 경쟁 의식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차원에서 세대의 패턴이 되었다. 그의 인생은 서른이 될 때까지 그야말로 불행으로 점철된 비극이었다. 요셉은 과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었을까? 1. 요셉은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인식했다. 다시금 말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확신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친다. 그는 깜깜하고 모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확신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일하신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또는 그 노력에 반해서 또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과거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밑거름으로 미래를 열어가신다.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죄 또는 방황까지도 축복과 선물로 바꾸어 주신다. 2. 요셉은 가족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는 것을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과거가 마치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블랙홀이나 깊은 구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의구심도 든다. 가족들과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종종 눈물을 흘렸다. 성경에는 그의 통곡 소리가 너무 커서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나와 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축소시키거나 합리화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정직하게 다 수용했기 때문에 자신을 배반한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다. 3. 요셉은 성경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썼다. 요셉에겐 다음과 같이 말할 이유들이 충분했다. 난 존재할 이유가 없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절대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느끼지 마. 미칠 만큼 가슴이 아파. 나는 실패자야.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내뱉었던 말이나 과거에 겪었던 정신적 외상은 우리 삶에 무의식적으로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는데 그 부정적인 메시지나 각본은 마음에 깊이 각인된다. 이런 마음의 결정들은 종종 잊고 지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반복된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절대로 영적 지도자나 교회 따위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았다. 배우가 자신의 파트에서 주어진 대본을 외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가 무심코 건네진 대본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다. 자신의 대본을 검토하며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고친 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말이 있다. 자신이 자아상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면 부모와 사흘 이상 함께 있어보라는 것이다. 4.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어쩌면 요셉은 노여움으로 형제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우리가 만약 요셉처럼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매우 어려운 선택이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선택했다. 우리도 매일 이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한 발자취들을 간직해왔다.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짜여 있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홀로 그러나 함께. 원가족과 문화가 가진 파괴적이고 죄된 행동 양식들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긴다. 더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함께할 동반자를 붙여주신다. 과거를 극복하고 전진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 성숙한 친구들, 멘토, 영적 지도자, 상담사, 치료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과거의 치유와 더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 중요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당연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 6장 3단계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한계를 깨달아야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옛 선조들은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그 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영원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일종의 여행과 같다. 그 여정에는 이동과 움직임, 멈춤과 출발, 우회와 지연,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이 모두 포함된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신이 살던 곳 우르를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모세는 불타는 덤불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8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변화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불러 그들의 삶을 바꿀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셨다. 오늘날에도 유다처럼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신자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이탈한다. 가슴 아프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변화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 현재 받는 고통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게다가 이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벽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주된 단계가 있다.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됨.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리스도를 만나 이 여정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2단계, 제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는 단계이다. 신앙 훈련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다. 3단계, 활동적인 삶. 뭐든지 행동으로 하는 단계로 설명된다. 어딘가 소속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활동을 한다. 자신만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완수한다. 4단계, 내적 여정. 장벽과 내적 여정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길을 가로막는 이 벽 때문에 내적 여정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적 여정을 통해 이 벽을 통과하기도 한다. 이 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5단계, 외적 여정. 신앙의 위기와 치열한 내적 여정을 통해 이 벽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외적 활동일 수도 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자아를 기초로 활동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며 내적인 평온과 차분함을 경험한다. 6단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됨.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상의 사건이나 주변 환경, 사람들, 심지어 책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의 전 존재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묘사할 때 단계보다는 계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계절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항상 찾아온다. 신앙의 장벽도 그렇다. 대부분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삶의 위기를 통해 이 장벽을 만난다. 예컨대 이혼이나 실직,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 암의 발병, 교회에 대한 환멸, 배신, 꿈의 좌절, 빗나가는 자녀들, 자동차 사고, 불임,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미건조함이나 기쁨의 상실과 같은 일들이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난생 처음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답이 없는 의문들이 늘어나면서 믿음이 그 토대까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과연 이 일은 언제 끝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벽은 일생 동안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한 번만 통과하면 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바울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벽을 통과해야 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의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릇된 습관은 생명력을 지닌 뿌리와 같아서 늘 다시 자라나려고 한다. 우리는 영혼의 정원에서 그 뿌리를 깨내어 완벽하게 내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겪어내야 할 일이다. 앞의 위인들은 모두 이 벽을 돌파한 후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장벽을 뚫고 나면 더 이상 성공하거나 유명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연합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게 된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 때문에 하나님의 어두운 밤이라는 사랑의 불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한다. 그는 영적 초보자들이 다음에 일곱 가지 치명적인 결함에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 교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 들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한다. 자기보다 더 영적인 사람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려고 한다. 2. 영적 탐욕. 하나님이 주신 영성에 만족하지 못한다. 내적인 삶과 영혼의 부유함을 추구하기보다 끊임없이 지적으로만 배우려고 들고 늘 많은 양의 책을 읽는다. 3. 영적 사치.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는다. 4. 분노. 처음에 맛보았던 기쁨이 사라지면 쉽게 초조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으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 5. 영적 과식. 십자가를 거부하고 아이들처럼 즐거운 것만 찾는다. 6. 영적 시기심.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불행하다고 느낀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7. 나태함. 힘든 일을 보면 도망치려 한다. 이들의 목표는 좋은 느낌과 영적 즐거움이다. 4장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 자체를 떠받들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영적 삶의 우상 가운데 하나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런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 우리의 의지를 제거하시고 앞에 언급한 치명적인 죄들을 깨닫게 하신 것에 덧붙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뭔가를 더해주신다. 영혼의 밤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1년, 2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어 미안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얼마만큼 소재되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이미 아신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 영혼의 밤을 두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감각의 어두운 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에서 모두가 경험한다. 두 번째, 정신의 어두운 밤은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한다. 그는 정신의 어두운 밤을 끔찍하고 혹독한 것으로 묘사한다. 혼동하지 말라. 우리가 매일 겪는 시련들은 전혀 신앙의 벽이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나 성가신 보스, 비행기 출발 지연, 자동차 고장, 감기, 한밤중에 시끄럽게 지저대는 이웃집 개이다. 다윗에게 그 벽은 질투심에 불타는 왕을 피해 떠돌았던 13년의 긴 광야 생활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처다들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렸던 25년 동안의 시간일 것이다. 욥에게 그 벽은 열 자녀와 자신의 모든 소유, 건강을 하루의 아침에 잃은 일일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벽을 돌파하여 언제 그 너머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힌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고 튕겨나왔다. 나중에 그와 비슷한 벽에 다시 부딪혔지만 다시 튕겨나와 이전보다 더 큰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이 우리로 벽을 통과하실 수 있게 한다.
우리로서는 신비로운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돌파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분을 기다리기로, 복종하기로, 붙어있기로, 그만두고 싶고 달아나고 싶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머물기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를 서서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장벽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벽을 돌파했다면 최소한 다음에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1.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분 하에 악명 높은 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벽을 통과한 사람들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며 처음 내뱉은 말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거지를 말한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잘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는 비난이나 판단, 모욕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2. 거룩한 신비를 인식함. 나는 통제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과 하시는 일이 궁금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정확히 언제쯤 도착할지 알기 원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상에 딱 맞춰서 움직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상기시킨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좋고 현명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모든 개념을 넘어선다.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개인 비서나 조력자쯤으로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도 초월적인 분이시다. 알 수 있는 분이면서도 전혀 알지 못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이런 이유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지하다. 3.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 심령이 깨지고 신성한 기묘자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힘도 커진다. 벽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 깊이 박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일을 벌이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적지향적 태도, 즉 장악하려 들고 두려움에 찬 자기 의지를 깨뜨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말을 중간에 자른 것부터 새 교회를 너무 빨리 개척한 일에 이르기까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버거웠다. 하나님은 항상 앞으로만 치달으려는 나의 이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내 앞에 장벽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내가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대는 동안 천천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셨다. 나는 이제야 왜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다. 아브라함은 그의 벽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다윗도 기다림을 배웠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룬 후 아무런 혐의도 없이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 도망다녀야 했다. 자신의 꿈과 가족, 명성, 세상의 안전함을 모두 잃은 채 10년 넘게 쫓기는 신사가 되었다. 한나도 벽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아이를 낳지 못한 오랜 세월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 둘째 부인의 계속되는 조롱 등이 있은 후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수님도 무명과 침묵 가운데 기다리셨다.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사시며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행동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 4. 세상과 더욱 구별됨.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행복한가가 아니라 나는 자유로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움켜쥐면 즐기는 차원을 넘어 내려놓고 싶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가져야겠다는 소유욕에 사로잡히고 만다. 우리 앞에 놓인 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갈망하고 착각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게 한다. 그 결과 거짓된 자아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고
사랑 넘치는 관계를 맺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없앨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만물에 나타난 그분의 임재와 더불어 우리는 자연과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 이 여정을 걷는 사람만이 피조물의 아름다움 안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볼 것이다. 네, 오늘은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5장, 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8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